네, 오늘은 버스 정류장을 스케치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요. 간단한 형태의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요런 버스 정류장이고요. 네, 위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네, 옆에서 보면, 네, 뒤에서 보면 그다음에 탑뷰, 그다음에 네, 사이드뷰, 네, 이렇게 생긴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을 그릴 건데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도면처럼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포토샵에서, 죄송합니다. 스케치업에서 임폴트가 아니고 머티리얼로 해야죠. 자, 먼저 이미지를 큼지막하게 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리버스 페이스로 면을 뒤집어 줄게요. 여기에다가 자, 머트리얼을 입혀줄 겁니다. 머트리얼을. 자, 아무거나 그냥 제가 그냥 회색으로 할게요. 자, 머트리얼을. 예. 네. 자, 이렇게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머트리얼 메뉴는 자, 여기서 보면 컬러 새로운 머티리얼을 지금 우리가 입혀줬고요. 근데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인 모델이 있어요. 인 모델이 지금 방금 제가 사용한 모델이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변형을 할 때는 여기서 인 모델에서 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에 가시면 자, 이미 유즈 텍스처 이미지 보이고 네, 여기서 폴더 브라우즈에서 자 우리가 네, 필요한 사이드뷰 탑뷰를 일단은 열기 자 해서 넣으면 버스 정류장의 이미지가 들어가긴 했는데 매우 작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작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좀 키워줄게요. 여기서 전체 폭을 공 두 개를 더 붙여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네, 만들어 봤습니다. 자, 크다고 해도 사실은 이 사이즈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딱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닫고요. 닫고 자, 여기서 네, 이렇게 머트리얼을 씌워 주셨으면 자, 머트리얼을 그룹 상태에 있는 머트리얼에다가 자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룹이 돼 있는 그룹을 실행한 오브젝트의 머트리얼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과 네 이렇게 그룹을 이제 들어가서 직접 면에다가 직접 머트리얼을 네, 이렇게 실행해 주시는 것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자, 보시면 얘를 더블 클릭하고 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라는 게 보이는데 이 텍스처 포지션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텍스처를 이렇게 이동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서 얘는 텍스처라는 메뉴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면에다가 직접 네, 머티리얼을 입혀주는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이제 갖다 넣었는데, 자, 이미지의 사이즈.
네, 이미지의 사이즈, 실제 도면하고, 실제 스케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숫자 변화를 보시면, 자, 긴 방향이 304mm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람이 앉을 정도의 의자의 높이는 350에서 400, 예,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좀 더, 예, 10cm 정도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서, 자, 40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 400짜리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이 이미지가 커져야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미지, 네, 여기서 자, 메이크 그룹으로 해놓으시고 자, 얘를 이미지 사이즈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포지션 네. 여기서 이미지의 크기 얘죠? 얘를 조금 더 늘려줘요. 살짝 잘 늘리시면 조금씩 커질 거예요. 네, 이렇게 커지시면 다시 한번 네, 사이즈를 비교해 봅니다. 네, 아직도 조금 더 커져야겠죠? 네, 이렇게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텍스처 포지션 네,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네,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다 됐으면 스페이스바로 네, 선택 툴 바꾼 다음에 나와주시고 얘는 닫고 자, 얘도 닫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시면 자, 우리는 대략 큰 사이즈만 네, 그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예,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일단 그려주시고요. 보조선을 이렇게 네 지금 이 까만 부분은 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쪽 네 클릭하시고 자 우리가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의자 테이블까지는 40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위에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앉을 수 있는 의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까지만. 네, 그 밑에까지의 사이즈를 지금 보니까 네, 350 정도로 놓겠습니다. 네, 350 정도 놓고 네, 그래도 약간의 이미지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미지를 다시 좀 키워볼게요. 자, 이미지를 사이즈 네, 여기서 클릭 면만 클릭하셔야 돼요. 면만 클릭하시고 텍스처 포지션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더 살짝 네, 늘려주고 네, 다시 네, 나오게 했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그린 보조선이 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서 살짝 위로 네,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350 정도 했고 자, 줄자로 또 역시 네, 여기서 자, 녹색 축에서 빼오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 큰거 먼저 네, 정하는 걸로 하죠. 네, 2200, 뭐, 25, 2252 이렇게 나오는데, 2350
2300으로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2300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의 위에까지의 높이도 2500 네, 지금 제가 조금씩 늘려가는 거니까 2600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 제일 마지막 끝에까지 지금 81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8200 네, 이렇게 해주고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2700 네, 여기서 2700 네, 클릭해 주면 네, 이런 사이즈가 네, 나오겠죠. 그리고 안쪽에서 네, 위에까지 이 부분까지는 네, 1700 정도로 하겠습니다. 1700 네, 엔터. 그다음에 위에부터 위에까지 두께는 네, 250으로 네, 주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 그다음에 얘도 250. 네,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그 도면의 치수랑 좀 다르게 한 이유는 물론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 도면의 치수가 이 이미지의 치수가 일단은 뭐 원래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미리 단위로 뭐 1525mm 이런 식으로 하면 수치 작업하는 게 좀 어렵고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네, 제가 좀 기억하기 좋은 숫자들로 네, 그냥 바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네, 이제 그려갑니다. 그래서 자, 우선 네, 밑에 부분이 없네요. 밑에 부분도 그래서 100 정도 올려서 하나 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요렇게 자 그리고 자 줄자로 다시 네, 300 다 해주시고 요렇게 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했더니 네 이렇게 네,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보조선 클릭을 하셔서 지워지지 않도록 네 락이 없네요. 이미지는 락을 해놓고요. 자 선을 선택해서 네, 안쪽에 있는 선들은 네,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지워주면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고요. 이때 네, 입체로 얘를 500 네,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큰 덩어리가 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덩어리를 돌려줍니다. Q 버튼 눌러서 네, 수직으로 네, 세워보죠. 아, 이때 뒤에 있는 이미지까지 그냥 같이 네,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모두 다 네, 세워주는 걸로 할게요. 자, Q 버튼 눌러서 자, 밑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네, 돌려볼게요. 이렇게 90도 네 이렇게 돌렸더니 네, 바로 세워졌죠. 자, 이렇게 바로 세워진 다음에 자, 안쪽에 이제 이 밑에 바닥 부분 네, 만들어줄 건데 요거는 이렇게 하시죠. 네, 여기 안쪽에서 옵셋, 옵셋 100, 네, 엔터 해주시고, 자, 푸시로 밑으로 또 100,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네, 이쪽 안쪽으로, 네, 이 부분, 네, 여기서 선을 하나 쭉 뽑아서, 쭉 나와서 여기까지 온 엣지까지 가보시는데 자 수평으로 와야겠죠? 네 이렇게 클릭 자, 수평에 자신이 없으시면
여기서 줄자로 이렇게 체크하셔서 이렇게 보조선 그리고 네,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네, 더 편하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시로 얘를 눌러서 뒤로 보내줄 거예요. 뒤로 보내주는데 자 이제 뒤에 이미지가 잘안 보이니까 우리가 네, 이 엑스레이 이미지로 좀 바꾼 다음에 자, 얘가 대략 지금 보니까 줄자로 네, 자, 쭉 뒤로 보니까 한1000 정도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1100 정도 1100 이렇게 네, 해주시고 자, 이 이미지에서 뒤로 푸시 눌러서 이 선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보조선 그래서 네, 전체 외곽 아웃라인 네,를 다 잡았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예, 간단한 요 구조에 예, 간단하진 않죠. 복잡하네요. 예, 요 구조의 어떤 그 쉘터 예, 그를 만들어주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엑스레이는 꺼주시고요. 엑스레이는 꺼주시고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뒤에 있는 그 이미지가 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요거를 네, 하이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가려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눌렀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이드 시켰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니까 이 부분이 뚫려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래서 다시 얘를 좀 뺄게요. 네, 다시 빼주시고, 네,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면, 네,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얘도 파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파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다시 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왔고, 자, 일단은 네,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프레임을 일단은 좀 만들어 놓고요. 프레임 위에다가 이제 큰 프레임 만든 다음에 작은 프레임들로 예, 만드는 걸로 할 건데, 이미지를 이제 가끔 참고를 하면서, 네, 하긴 하겠지만, 너무 이미지에 연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게이그 동영상의 목적이 아니라, 네, 여러분하고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요거 사이즈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이미지를 다시 좀 수정을 할게요. 네, 이미지 크기를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했고요. 자, 무브로 대략 네, 대략 맞출게요. 대략. 자, 그리고 자, 큰 프레임이었으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니까 자, 얘는 지금 조금 얘가 좀 만드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서 예, 얘를 레이어에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레이어 버튼 여시고 이제 하고 네 레이어 1번에다가 얘를 감춰놓도록 할게요. 얘를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엔티티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레이어에서 0번으로 바꿔주면 돼요. 얘를 0번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여기서 비조블 레이어의 창에 가서 다시 비조블을 체크해 주시면 얘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서 얘는 꺼주시고, 자, 이 안쪽에 있는 이제 것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서 얘를 자, 줄자로 대략 한50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 정도 주시고, 얘도 50 정도 주시고. 네, 느낌이 봐서 나중에 또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50. 얘도, 네, 50.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입체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탑뷰 도면이 또 있으니까, 탑뷰 도면을 한번 또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탑뷰 도면을. 일단 이렇게 놓고, 자, 머티리얼. 이번에는, 네, 아까 뭐 했던 회색으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 가서, 유저 텍스처 이미지에서 탑뷰, 네, 집어넣어 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탑뷰 집어넣고, 자,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에서 포지션만 일단 이동을 할게요. 포지션만 일단 이동을 하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여기서 수치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치로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네, 수치로 조절하면, 자, 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보조선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 보조선을 여기에다가, 자, 네, 맞추고요. 또이 보조선이 여기 끝에다 맞추면, 자, 이 이미지를 조절해서 여기에 맞추면 되겠죠? 네, 여기서 다시, 네, 텍스처 포지션 해주시고, 대략, 네, 여기다 맞추고, 쭉 줄여주시면, 줄이고, 줄이고, 네. 이미지 조금 더 보내서, 여기다 맞추시고, 네, 줄이고, 줄이고. 자, 처음엔 잘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자. 네, 이렇게 해놓고. 대략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미지를 move로 네. 자꾸 제가 실수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네, 좀 더, 좀 더. 네, 이렇게 맞추면. 사실은 포토샵에서 좀 정리를 해오면 좋은데, 네. 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 네, 안 하는 경우로, 기준으로, 일단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얘가 요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요만큼 튀어나오는데, 걔 거리를 한번 우리가 줄자로, 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튀어나왔으니까, 한1300 정도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얘를요, 이쪽 부분으로 1300, 엔터. 얘도 역시 1300이겠죠? 이때는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예, 한번 입력된 값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안쪽에 있는 라인을 클릭하시고 Move Tool로 뒤로 움직이면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시면 선이 복사되죠. 이때 50 해주시고 면쭉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뽑아서 어디까지 오면 되냐면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또 라인 하나 복사해서 안쪽으로 50 엔터 그다음에 푸시 버튼으로 바꿔서 쭉 올려주시고 여기까지 정리해주시고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얘도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 이미지를 한번 뒤로 밀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밀어서 자,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 두께만큼 얘가 또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얘를 자, 500 아까 제가 500으로 입기 때문에 500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원래 이미지보다는 사이즈보다는 좀 커졌네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100 정도 움직여 주고요. 대략 이렇게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반대편으로 튀어나오는 녀석이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튀어나오는 녀석으로 작업을 할 건데 자 반대편에 튀어나오는 녀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가 자 반대편으로 튀어나오는 애의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재볼 건데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1300 얘를 얘는 1300은 좀 그렇고 1150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네요. 얘가 이쪽에 가야죠. 그래서 그랬구나. 얘를 미러로 바꿔주도록 오른쪽 버튼 눌러서 Flip 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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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이죠. 이게 그린 축이니까 그린 해주시면 반대로 바뀝니다. 이때 Move로 뒤로 쭉 밀어주시고 자, Move Tool로 이 방향으로 자, 이 앞방향으로 갈 때, 쭉 가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다른 데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서, 면에다가 딱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복사 하나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Flip Along Green 해주시면 또 다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Shift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갖다가 딱 붙이신 다음에 반대로 400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그 거리를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400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제가 500으로 할게요. 500.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줄자로 얘가 500. 엔터.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 부분 이만큼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면이랑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선, 면들 다 선택됐죠? 이렇게 된 다음에 무브 버튼. 무브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쭉 당기면서 쉬프트 버튼 또 뚝꾹 눌러주시면 굵어지죠 이렇게 선이 제가 아까부터 쉬프트 했는데 이 굵어지는 버튼 눌러주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쉬프트 버튼 눌러주시고 쭉 가서 이 라인에다가 가져다 대면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 스냅이 잘안 먹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50 주시고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만큼 선택을 하시고 무브 쭉 오셔서 여기다가 네, 맞춰주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일단 큰 프레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아까 감춰놨던 네, 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얘가 제가 처음에 500으로 줬기 때문에 살짝 두꺼워졌는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잘만 하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되고, 무브 버튼으로 옆으로 이동. 얼만큼? 100만큼. 네, 그러면 이제 딱 맞을 거예요. 네, 요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ㄷ자로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랑 얘네들은 하이드 해주시고, 자, 여기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라인 하나 클릭하시고, 무브 안쪽으로 50, 그 다음에 얘를 쭉 뽑아주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 여기서 컨트롤 키를 탁 눌러주시고 뽑을 때, 푸시로 뽑으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뽑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50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컨트롤 키 누르고 뽑으시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또 컨트롤 키를 또 눌러주시고 50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서 쭉 뽑아서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이 라인들을 네, 지워줘야 됩니다. 안 지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솔리드가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꼼꼼하게 하시려면 이제 밑에까지도 다 지워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버스 정류장 이 부분, 네, 꺾인 부분 만들어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여기서 라인 클릭하고 뒤로 움직이면서 컨트롤 키, 그럼 라인 복사 50. 자 푸시로 여기까지 올리고 또 올릴 때 컨트롤 키50. 엔터. 또 이쪽에서 쭉 뽑아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뽑을 때 컨트롤 키50. 엔터.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클릭.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셔서 지우개 이레이즈로 네, 여기 이렇게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뭐안 지워주셔도 뭐 렌더링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도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를 이제 합칠 건데요. 자, 이 덩어리가 따로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를 이제 같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룹이 됐죠? 자, 그룹이 된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서 얘네 전체 다 선택해서 익스플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익스플로드. 자, 그룹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두개 있는 그룹을 익스플로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익스플로드 하면서 얘네 서로 예, 라인이 예, 이렇게 붙겠죠. 예, 면이 붙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전체 프레임을 한 덩어리로 예, 만들어 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안쪽 내부 프레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정이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일단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다시 불러올게요.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켜주시고, 클릭하고, 언하이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네, 이 녀석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그냥 프레임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 건데, 네, 역시 뭐 줄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네, 좀 안쪽이니까 좀 얇게 할까요? 네, 이미지상 40 정도 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고, 자, 얘에서부터 PC로 여기까지 클릭. 그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서 푸시 버튼 눌러서 여기까지. 자, 하고 얘를 메이크 그룹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룹 된 상태로 자, 무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컨트롤 키. 네, 거의 대략 보니까 한850 정도 할까요? 850. 네, 850 하면 좀 차이가 날것 같긴 한데, 830 하겠습니다. 830, 830, 엔터 하면 830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4개 정도 하고 엔터 주시면, 네, 연속해서, 네, 복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여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로 살짝 옮겨서 여기다 붙일게요. 네. 네, 여러분은 잘 네,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 가지고 모양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자, 무브 버튼 해주시고, Q로, 자, 축 잡고, 이렇게 해서 클릭. 자, 얘가 또쭉 가서 여기서 만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부시로 밀어서 이렇게 넣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여기는 그냥 두고 복사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자, 얘가 이만큼 내려와서 하나 있네요. 네, 그냥 250 정도 주겠습니다. 아, 220 줄게요. 220, 엔터. 그 다음에 내리면서 또 830, 네, 830, 엔터. 네, 이렇게 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얘를 네, 뒤로 네, 이렇게 맞춰주면, 네, 일단은 프레임이, 안쪽 프레임이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네, 안쪽에 이제, 얇은 프레임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지로 봐서는, 큰 프레임이 있고, 네, 작은 프레임들이, 네, 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유리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치수 작업 말고,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시키고, 네, 하이드 시키고, 네, 이든 지오메트리 꺼주시고, 자, 우선, 자,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선택해서 제가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그룹으로 네, Push P로 50 올려준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만들게요. 메이크 그룹. 그다음에 얘를 이 위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주고 살짝 위로 50 정도 띄워주시고요. 50 정도 띄워주신 다음에, 자, 이미지를 잘 참고를 하면 이쪽은 안쪽으로 가 있고, 옆으로 튀어나와 있고, 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더블 클릭하셔서,
이 부분은 안쪽으로 간다. move 50.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튀어나왔다. 이만큼 선택하셔서 또 50으로 통일할게요. 50.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맞춰서 또 튀어나와야 되니까 move 50.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부분은 자,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뒤로 밀어줘야 되니까 푸시로 하셔도 되고요. 푸시로 뒤로 50 밀어주시면 얘도 푸시로 뒤로 50 네, 밀어주시고 그 안쪽에서 라인이 또 뒤로 에 50. 네, 이쪽은 프레임이 없으니까 프레임을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다가 딱 클릭해주시면 네, 이렇게 면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자, 내부 프레임도 역시 얘네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간단한 형태니까 복잡 뭐 복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위로 쭉 올려서 50딱 맞춰주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푸시로 여기다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면 잡고 또쭉 당겨주시고 여기 면, 네, 여기 면 클릭하시고 푸시로 네, 푸시로 딱 잡아주시고 얘를 그룹으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 무브 움직임 여기다가 놓고 또 무브 움직이고 쭉 움직여서 여기다가 맞추시고 무브 또 움직여서 여기다가 또 맞추시고 또 무브 움직여서 네 여기다가 아 여긴 없습니다. 네 없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 유리를 네, 얹으면 되겠죠? 네, 유리까지 얹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여기서 옵셋으로 제가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유리니까 위로 잠깐 위로 올리죠? 자, 올리는데 얘도 우리 통이 그냥 한50 정도로 할게요. 50. 그다음에 옵셋으로 얘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유리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얘도 50으로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애를 자, 더블 클릭 두 번만 클릭하셔서 선과 면, 면과 선이 선택됐을 때 지워버리면 면이 다 지워지죠. 네,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안쪽에 유리 이 부분을 좀 따낼게요. 자, 여기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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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서 그리시면 네, 아마 이 안쪽 면이 이제 없어져 지금 이제 선택이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키보드의 K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쪽 라인이 보입니다. 살며시 보일 때 이때 지우개로 이 라인을 살짝 지워주시면 지워져요. 네, 그러면은 다시 K 버튼 눌러서 투명한 거 지우고 위로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확인하려고. 네, 지워졌죠?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모르시는 게 있으면 질문을 네, 카페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 두께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으로 하시고 자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메이크 그룹 꼭 해주시고 자 유리가 이렇게 네, 유리 프레임이 됐는데 이렇게 된 상태로 네, 지금 보아하니까 얘가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랑 합쳐서 하시려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두시고, 자, 이쪽 부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Ctrl-C, Ctrl-V, 그 다음에 50 튀어나오고, Push로 또 50, 네, 50, 50, 엔터 치셔주시고, 얘 역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자, 여기서 얘는,
한 밑으로 50 해주고, 라인 밑으로 50 해주시고, 푸시 버튼 눌러서 쭉 빼서, 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얘 유리를 조금 더 뺄게요. 빼는 거는, 자, 어디까지 빼냐면 쭉 빼시면서, 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쭉 빼시면서 시프트 한번 또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레드 축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자, 여러 번 누르면 저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 오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리가 50 정도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클릭해서 50 하고 엔터 해주시면 이제 요만큼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위에 이제 유리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고, 자, 얘를 유리가 또 50, 네, 50 하고 엔터, 그 다음에 푸시로 두께 10mm, 아이고 실수, 네, 여기서 옵셋에서 바깥으로 외부로, 네, 50 커지죠? 50 엔터, 50이 맞나요? 아,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지우고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빼줘야죠. 네, 깜빡했네요. 자, 얼마만큼 쭉 나왔을 때 쉬프트 눌러주시고, 얘만큼 또 한번 더블 클릭해주시고, 선택, 저 무브 쭉 나오실 때 얼만큼, 얘만큼. 자, 처음엔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이미지 한번 더 볼까요? 네, 맞네요. 이만큼 튀어나왔네요. 자, 그리고 얘를 옵셋 하시기 전에, 옵셋 하시기 전에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자, 네, 이동하시고, 옵셋 50, 네, 50. 안쪽 거 지워주시고, 푸시로 10, 엔터. 그리고 make group. 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윗면 선택하시고, move로 쭉 위로 올려서 얘랑 만나게 해주시면, 예, 이런 형태가, 예, 나오겠죠? 네, 또 여기 또 안 했네요. 실수가 많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2000, 3000 정도 빼죠. 3000 뺐고, 3000 빼서, 자, 푸시로 얘만 눌러서 저 뒤로, 네, 원페이스가 뜨면 클릭 하면 뚫렸죠. 자, 다시 앞으로 밀어넣죠. 쭉 해서 얼만큼? 3000. 네, 다시 밀어넣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밀어넣으시면, 네, 제가 뭔가 또 실수를 했나봐요. 자, 그냥 안되니까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네, 뭐 이 밑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네, 여기서 간혹 이게 보조선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조심히 다시 찾아보시면 보이실 거고, 네, 요 정도 해서,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1500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아, 여기가, 네, 여기 맞추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네, 대략, 네, 모양이 이제 비슷해졌죠?
이때 머트리얼을 얘를 이제 투명하게 해주시려면 네, 머트리얼 창을 여시고 네, 여기서 인 모델에 가셔서 컬러에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 유리로 하고 싶다. 파란색을 선택하셔서 예, 주신 다음에 다시 인 모델에 가셔서 에디트 그다음에 이제 오퍼시티 값을 낮춰주시면 네, 유리가 되겠죠. 오퍼시티 값.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요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의자 부분, 나무 부분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 만들어서 부시로 네, 50 정도. 네. 해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까지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버스 네, 스탑을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